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동주택의 5개 계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43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제 35조 1항에 보면 이제 다음 각호의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지 않고 증축으로 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상으로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2019년 1월에 이제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다가 5개 계단을 설치합니다. 계단을 설치하는데 계단이 높이와 길이가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축이라고 보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아까 말한 그 증축의 경우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증축의 개념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주택법에 의한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에 가도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혹시 무죄 아니냐 이렇게 다투는 거죠. 결국 처벌법규가 있는 법률에 용어의 제기가 없다면 그 용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맞느냐, 증축이 뭔지 모르는데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심은 건축법상의 증축의 개념을 가져와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의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증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맞다라고 원심이 했는데 이게 혹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상 법률에 정기 규정이 없고 준용 법률, 여기서는 주택법을 준용하게 돼 있었는데 준용 법률에도 없다고 해도 관계 법령의 체계상 체계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준용 규정이 없어도 건축법상 적용 법령의 해석에 의해서 법령 적용할 수 있고 건축법상에 보면 5개 계단, 그러니까 이제 계단의 일정 면적 이상의 5개 계단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건축법상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너는 허가받지 않은 증축 행위를 한 게 맞다. 고로 원심 맞고 너 벌금 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이런 행정 법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제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벌 규정의 그 내용이 이것처럼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 해석이 막연히 있어서 죄형법정에 위반된다 이렇게는 안 보고 법 체계상 유사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준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 법에 개념이 나와 있다면 그 법을 가져다가 그 내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본 거죠. 그래서 이건 통일적인 통상적인 법률 해석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 정도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투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법률, 그러니까 형사처벌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